그런데 유산균 종류가 점점 늘어나서 네. 제가 프리바이오틱스 네. 겨우 외웠는데 네, 네. 또 뭐 아까 외웠는데. 포스트? 포스트 바이오. 네, 또 새로운 게 또 나왔네. 네. 네,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네. 유산균의 변천을 살펴보면은 1세대는 유산균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고요. 네. 2세대는 유산균의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요. 네. 3세대는 그 유산균과 네. 유산균 먹이가 함께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, 같이 있다는 뜻으로 신바이오틱스가 있고요. 네. 그 이후에 4세대가 네.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네. 신바이오틱스에 유산균 대사 산물까지 추가된 것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유산균 대사 산물이 뭐예요? 그 유산균 대사 산물이라는 거는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생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인데요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. 두 가지 색깔의 찰흙을 섞는 시간이 걸리거든요. 서로 다른 색깔이 섞여서 새로운 하나의 색깔의 찰흙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네. 유산균도 먹이를 먹고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네.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아예 추가를 한 것을 말합니다. 훨씬 또 빨리 되겠군요. 네.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의사 선생님 같아요. 의사 맞아요. 아니 이게 저랑 맨날 이런다고 의사 아닌 줄 알았어요.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지금 약간 감동받았어요. 너무 침착하셔가지고. 네. 아니 근데 뭐 프리바이오틱스, 네. 뭐 프로바이오틱스 막 너무 시중에 많잖아요. 네. 이런 다른 유산균들과 솔직히 뭐 한 끗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뭐 특별히 좀 이렇게 댓글 들어오겠다. 아, 네. 특별히 좀 이렇게 더 큰 네. 차이가 있나. 아까 제가 면역 세포는 장 점막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. 네. 네 그런 것처럼 면역 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네. 그 장 점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바로 유익균이 아니라 네. 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시겠어요?